근데 사실 뭐 어렸을 때야 부모가 이렇게 좀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 방향대로 아이들을 교육시켜 갈 수가 있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또 어떻게 겪으셨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자, 먼저 현성경 씨께서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입시 준비 전에 땡땡을 걸러라. 이거는 이제 남친을 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입시 준비 전에 빠지면 이성 친구한테 빠지면 공부 안 한다고 저는 연애를 걸러라. 게임을 걸러라. 게임. 게임. 정답을 말해 주시죠. 네. 학원을 걸러라요. 네? 어? 아니, 사교육인데 학원도 학원 중요한 거 아니야? 학원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원을 진짜로 피해야 되는 학원. 어?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좀 걸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피해야 할 학원이 네. 따로 있나요? 네. 네. 어떤 학원이에요? 유명 학원, 뭐 탑3 학원 막 이래서 그런 데 다닌다고 되게 뭐 위기양양해하고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게 아이가 관리가 안 되고 모르는데 계속 넘어가고 맞아. 막 이렇게 아이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이제 아이가 그 분야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고 네. 또 피해야 되는 유형의 학원이 있다면요? 그게 숙제가 엄청 많은 학원 이런 데를 피해야 돼요. 오. 그러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숙제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줌으로써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질려버리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으로 골라서 학원을 선택하셨을지 소규모형, 관리형 그런 학원을 택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아이가 먼저 가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못하는 거에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도를 아이에게 적절히 나갈 수 있는지 이해도 못하는데 진도만 확 나가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을 맞춰서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히 아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소형 학원 학원에 이렇게 보내시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에 그런 학생을 보낸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원을 가야 아이가 적어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덜할 수가 있어요. 요즘 학원도 사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좋은 학원, 피해야 네. 될 학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학원들이 있어요. 아... 요거는 뭐 그냥 거의 패스입니다. 패스. 계속 바뀐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화내는 학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어 어학원을 갈 때도 뭐 ABC 학원 시험을 봤는데 어디서는 탑반이 나오고 어디는 뭐 그냥 평범한 반이 나왔어요. 학원 등급 테스트인 거죠? 네, 들어갈 때 예. 엄마 마음에 탑반에 가고 싶지. 예, 사실은 이제 탑반에 넣어준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마케팅. 어떻게 같은 실력인 애가 여기저기 레벨이 다 다르게 나오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내지는 그 이하로 나온 반에 가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탑반 쫓아갔다가 그냥 마케팅에 현혹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습적인 체크앤피드백이 잘 되는 곳. 가끔 이제 어머님들 보면 뭐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의 뭐 일거수일투족 뭐 표정이 어때요 이런 거 막 보내주는 거를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아니고 이 친구가 수학학원에 갔으면 수학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좀 더 보충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거를 학원에서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되는 학원이 저는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홈스쿨링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과감한 결단이어서 그 아이의 어떤 요청이었나 아니면 어머님이 결단이었나? 아, 제가 제안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는 했으나 그걸 제가 절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때 영원히 자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정원의 관리를 한번 해볼까? 라고 그렇게 시도했던 게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실 김선미한테 여쭤보신 게 저희 딸은 네. 툭하면 난 학교 가기 싫어를 네. 입에 달고 살거든요. 네. 가기 싫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과감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원복이 된대요. 예.
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자유롭고 유동적이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학교 생활을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요. 번호도 다 있고요. 합창대회나 체육대회 다 갈 수 있어요. 보통 한 학교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선택하는 그러니까 저 한이 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 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가거나 이런 엄마들의 공동육아 같은 건 많이 했는데 저처럼 아예 그냥 나와서 프로그램 없이 했던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선미 씨가 홈스쿨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와 부모는 땡땡 스포츠를 해야 한다. 댄스 스포츠. 아까 춤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네. 춤도 좋고. 네. 댄스. 귀족 스포츠 어떤가요? 귀족 네. 스포츠. 귀족 스포츠. 오. 그래, 뭐 승마 이런 거 시키면 대학교 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족 스포츠. 귀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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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크로스. 하키. 요즘에 또 폴로 그렇게 많이 해요. 정답 알려주시죠. 네. 엄마랑 아이와 함께 2인 삼각 스포츠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입시, 특히나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해도 안 되고 대화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풀어줘야 될 자율적인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런 속도를 맞추고 같이 구령을 붙여서 해야 된다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부모의 뜻대로 뭐 끌고 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너무 맞춰주기만 하는 것도 또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인어 양육태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가시면은 나의 부모로서의 양육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 해봐야겠다. 해보시면은 어떤 부모님은 이제 열정만 에너지 넘치고 막 그냥 확 이런 타이거 이런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교도관 같은 분도 있어요. 손네. 설명이나 뭐 칭찬 같은 걸 생략하기로 한다. 딱 와닿는. 네. 시키는 대로 하라고. 교도관 네, 그렇죠. 스타일. 교도관 스타일. 이런 분도 계시고 조부모 스타일도 계세요. 다 좋아. 그냥 다 해요. 어떤만 싸도 박수 치고 방귀 껴도 웃고. 아이고 이런... 우리 강아지. 아이고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사실은 자녀와 제가 볼 때는 밀당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밀때 밀고 땡길 때 땡기고. 두 분 다 이거는 와 맞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팔색초처럼 어떨 때는 조부모처럼 너그러웠다가 또 이렇게 이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드로 갔다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긴 해요. 아이보다는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김선미 씨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분야는 좀 자유를 주고 어떤 분야는 좀 그렇지 않았는지 네. 일단 홈스쿨링을 하면서 입시 전에는 1년 정도는 그냥 편하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렸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었고요. 우와. 입시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너 대학 들어가면 스마트폰 우와. 사줄게. 스마트폰 해가지고 얘가 그냥 빨리 들어가 때까지. 버렸어요. 아, 그래서 너무 갖고 빨리 싶어서. 들어갔어. 아, 스마트폰을 위해 조기 입학을 했네요. 네. 와,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네. 좋은 효과인데.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랬고요. 미디어에 풀어놔 버리면 그냥 바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집중도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루틴은 조금 이렇게 좀 했으면 하고 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정보에서부터 어떤 커리큘럼을 할지는 아이 스스로 다 결정을 하게 했고 네. 부분에 필요한 제반 어떤 여건들은 제가 도와주되 아이가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서 또 16대 6대 2로 살았었거든요. 표를 이제 16으로 해서 16시간 공부를 하고 아, 죄송해요. 네, 목표입니다. 아니 목표. 진짜 대단해서. 목표. 아이가 왜 빨리 대학을 갔는지. 에이, 다 이유가 있네요. 각자. 서술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6시간 공부하고 네, 목표를. 6시간 자고 2시간 동안 밥 먹고. 근데 이렇게 목표를 와, 세우고 멋있다. 약간은 타이트하지만 굵직한 루틴을 정해놓고 나면 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동안 빨리 해서 내가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고 이번 와, 기회에 끝낼 멋지다, 수 있는지를 멋지다. 제가 꾀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이쯤에서 이제 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기 지금 연대를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연대를 가신 분 두 분이 제 앞에 있어요. 제가 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사실은 이제 뭐 내신, 수능 요것만 집중해서 잘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었던 기억이 좀 이제 그쵸.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서 전형 종류도 너무 많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네네.
특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성화고 전형이라든지 뭐 재직자 전형이라든지 뭐 완전.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한 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이가 한 고등학교쯤 갔을 때 나의 스타일을 좀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입학했을 때 생각나는 게 나는 수시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종 종국에는 그래도 입시 전략을 짜겠지만 큰 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늦어도 2학년 초면은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근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도움을 받은 것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아주 꿀팁 정말 핫플레이스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몰래 과외한다고 정말 욕 많이 했는데요. 네. 알고 보면 이게 뭐였냐면 학원 중심가에는 서점을 공략하라요. 서점투. 저는 이제 대치동의 땡땡 아파트에 거기에서 어떤 이제 서점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갔나요? 네, 상가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는 뭐가 좋느냐면 유명 학원에서 쓰는 책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서점 주인분이 그거를 다 비치해놓고 물어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세요. 편집샵이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베스트셀러죠? 어떤 게 잘 나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학원에서 이렇게 자체 교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유명 교재를 짜집기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약간 족보 같은 것도 팔아요? 맞아요. 그 서점에 가면은 대치동에 아주 유명 수업 오프라인 학원을 가야만 주는 교재가 있어요. 그런 게 뒤로 빠져서 나와요. 수업 안 듣는 애들이나 교재 필요 없는 애들은 그걸 다시 팔거나 돌리거든요. 아, 리셀 시장이 있나요? 네, 네. 뭐 당근이나 중고나 네. 그런 음마상가 이런 데로 돌아서 그런 거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절판된 문제집인데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좋았던 문제집이 수요가 적은 이유로 없어진 경우에 그런 데 가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걸 복학해서 요런, 파는군요. 그렇죠. 이런 용도 때문에 가는 것이고 어허. 또한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서 워낙 많은 블로거와 카페와 어머님들 사이트들에서 또 문제집 추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 그런 오프라인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제 틀리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가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서점에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이요? 학원 정보 알려줍니다. 와 신기하다. 지혜 씨 눈이 번쩍 뜨이는데. 어디요? 부동산에서 집만 알아봐주는 게 아니라 학원 사무실도 알아봐주거든요. 어머나. 그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지금 번성하고 있고 지금 어디가 어디로 이전했고 관을 냈고 막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도 정보가 쌓여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은 특별히 학원 정보 위주로 특화되신 부동산. 네, 이런 데도 있다. 야 이거 솔깃하네요. 저는 네. 사실 대치동에 그 칼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그 네. 상가에 칼국수 맛집, 떡볶이 맛집, 그렇죠. 뭐 다양한 맛집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퇴근길에 한번 들려보세요. 예, 다른 칼국수 먹을 겸해서 네. 2층 한번 가보고 네. 부동산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정말 많거든요. 인강 선생님들의 어떤 퀄리티가 너무 훌륭해서 하은이는 그거를 되게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결국은 혼자서 암기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인강 정리 노트거든요. 인터넷 수능 사탐. 네. 네, 사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탐이 어떡해. 또 끔찍하시죠?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참색 필기법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저 인쇄하는 네,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16시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정리한 내용이 가장 자기 것이 맞아요.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야, 너무 꼼꼼하다. 진짜로. 네, 진짜 들어보니까 명문대 입학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정말 뭐 테트리스 쌓듯이 네. 막 차곡차곡 네, 네. 쌓아놓은 것들이 입시 때 딱 빛을 발하는 네. 네,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과가 잘 나오는 친구의 공통점은 어머님들의 문제 해결력이 좋고 그리고 아이가 전통적인 과목인 국영수를 잘 했을 때는 네.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알아서 모셔간다.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D-3일 특집 입시에 성공하신 학부모와 입시 전문가분을 모시고 내 아이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뭐 수능을 목전에 두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떨리고 긴장을 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들 실수 없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낌없는 비법 풀어주신 두 학부모님과 그리고 이병훈 소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